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이 2월 2일이고요. 테이크아웃컵과 모종판을 이용해서 상추 모종을 키우는 과정 보여드리고 자동급수로 심는 과정까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테이크아웃컵에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세요. 송곳이 가늘기 때문에 여러 개 뚫으셔야 되고요. 상토를 물에 반죽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씨앗을 뿌려주셔야 되겠죠. 꽃상추를 뿌리겠습니다. 씨앗은 많이 뿌릴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묵은 씨앗이라 조금 많이 뿌렸습니다. 흙을 살짝 덮어주시고요.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온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개를 해놨고요. 2월 28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본잎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핀셋이나 손가락으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면 콩나물처럼 우짜라게 되는 거죠. 뿌리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3월 8일입니다. 씨앗 파종하고 한 달 정도 되었죠. 본잎이 나와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씨앗을 파종하시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상추를 조금만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 씨앗을 파종해도 좋겠죠. 3월 18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랐군요. 요 정도면 사실 옮겨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춥네요. 좀 더 이따가 옮겨 심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이 모종판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테이크아웃 컵에 있는 거 같은 날 씨앗을 파종한 건데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얼른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자동급수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상토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한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연 칼슘 비료 있으시면 한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동급수로 할 거라서 펄라이트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섞어주셔야 되겠죠.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물이 조금 부족하군요. 다시 섞어주고 이제 자동급수로 심어보겠습니다. 작은 화분인데요. 자동급수 화분입니다. 심지를 꽂아주시고 여기 물을 빨아올리게 되어있죠. 운동화 끈처럼 생겼습니다. 밑에 있는 건 물통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흙을 담아주고 살살 눌러주고 상추를 뽑아야 되는데요. 상추가 너무 많이 자랐죠? 뽑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를 살살 눌러서 몽땅 빼서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와, 이거 넣어서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뿌리가 조금 기니까 잘라주고 흙을 넣어주면 됩니다. 겨울에 키운 상추는 입장이 도톰해서 식감이 굉장히 좋죠. 이제 봄에 키우는 상추는 날씨가 따뜻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잎이 얇아서 부드럽습니다. 입에서 슬슬 녹죠. 여기 물통에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요. 물을 붓기 전에 한번 위에다가 심고 나서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층이 없어지게 되죠. 물 주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아줬습니다. 물을 꼭 위로 한번 주셔야 됩니다. 페트병을 이용해서 같은 크기로 자동급수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뚜껑에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겠습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5~6개 정도 뚫어주세요.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조심조심 잘라주시면 되고요.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죠. 어느 것이 더 잘 자라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만큼 자르면 되겠네요. 담아주면 이렇게 뚜껑 바로 위쪽 칸을 자르겠습니다. 지금 잘라진 상태에서 한 가운데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페트병을 물 줄 때마다 넣다 뺐다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상추를 심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분리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저의 영상 꽃보다 상추 29번 보시면 이 방법으로 해서 키우고 있죠. 이 방법으로 해서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두시면 15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은 이유는 키우시다가 상추가 어느 정도 커지면 밖으로 꺼내서 자동급수로 키우시라고 그 방법으로 한 거고요. 그냥 상자에만 담아서 키우실 거면 바닥에 구멍을 뚫으셔도 됩니다. 여기로 해서 이제 물을 부어줄 건데요. 처음에 심고 나서 한 번은 위로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층이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로 이제 물을 부으실 때 여기 뚜껑 위치에까지 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냥 넘치지 않을 정도 부으시면 딱 그 위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심어 주었고요. 모두 합쳐서 4개가 되었습니다. 2개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자동급수 화분, 2개는 제가 페트병으로 만든 자동급수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추는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혹시 놔둘 데가 마땅치 않으신 분은 저희 영상 꽃보다 상추 1처럼 페트병을 매달아서 이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을 이용하시면 햇빛을 따라서 옮겨서 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베란다에서는 통풍이 잘 안 되죠. 최대한 창문을 열고 통풍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햇빛이 최대한 잘 들게 하시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상추 이파리에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 맛있는 상추를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화질이 좀 안 좋죠. 이해해 주시고요. 상추는 보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드셔도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입맛이 돋게 하죠. 상추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상추를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커가는 과정을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